근데 그 관계자 발이라고 하면은 진짜 현실 인식이 정말 땅에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네. 것이라고밖에 안 보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협치가 가능하게 하거나 국정 기조가 전환된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나온 사람들의 경우는 전혀 그걸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전 의원을 참 선호하시는 것 같아. 야 이거 유튜버들이 할 만한 이야기들을 지금 네. 관계자 발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저는 이번 선거도 굉장히 네.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네. 이거를 무시하는 형태 지금까지 2년 동안 해왔던 형태의 인사를 또다시 하게 된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더 큰 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가 장난 준수가 고맙다. 니는 니밖에 없고 니도 내밖에 없어요. 참 총리라니. 아유 잘하신다. 네. 뿌띠뿌띠 좋아요. 자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정치를요 네. 제발 국회의원 이제 곧 배지를 다실 분들이잖아요. 그럼 좀 무게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는 여기는 한없이 가벼운 방송이니까 웃고 떠들면서 하지만은 네. 정치에 좀 무게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를 지금 국무총리로 언급한 것 자체가 네. 정치를 일종의 게임처럼 보는 거예요. 그럼 야 이렇게 하면은 니네들 국민들한테 홍 좀 얻지 않겠어? 자 그러면 여기 국회법에서요 제29조에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두 직은 겸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그럼 홍준표 지사 지금 아직 임기도 안 끝났는데 또 거기 복을 띄우라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국무총리 직은 상징성을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일할 사람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더 생각하고 제안을 한다거나 네. 진짜로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진짜로 이 국정을 걱정한다라고 하면 네. 이 국정을 위해서 여야가 어느 정도 협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진짜로 제안해야지 이렇게 그냥 홍보성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야 이거 좀 이슈 되겠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제안하지 마라. 그러면 정치가 오늘 계속 보도를 하나 더 그러면 전달해드릴게요. 이거는 관계자 발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고요.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후임 비서실장으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거론하고 있다. 그리고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도 시민사회 수석이나 차기 정무수석 후보군으로 언급이 된다. 이렇게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하곤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전체를 다 바꿀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리는 어제 얘기했다시피 이제 인사청문회가 있으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수석급들은 근데 바꿀 수 있어서 뭐 개각을 예고를 하고 그러니까 내 쇄신을 예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의 이름들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그 관계자 발이라고 하면은 진짜 현실 인식이 정말 땅에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네. 것이라고밖에 안 보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협치가 가능하게 하거나 국정 기조가 전환된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나온 사람들의 경우는 전혀 그걸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신지호 전 의원을 참 선호하시는 것 같아. 야 이거 유튜버들이 할 만한 이야기들을 지금 네. 관계자 발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저는 이번 선거도 굉장히 네.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네. 이거를 무시하는 형태 지금까지 2년 동안 해왔던 형태의 인사를 또다시 하게 된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더 큰 진짜 폭동이 올 수도 있다. 대통령이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통치를 하지? 어떤 분이 네. 와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네. 협치가 가능한 인물이어야 되죠. 저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건 네. 파격성을 얘기했지만 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고구마 200개쯤 먹은 사람처럼 움직였다. 사이다처럼 처음에는 정말 잘할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2년 동안 보여준 모습은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해달라. 네. 저는 뭐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그런 인물로 해야 민주당에서도 위협을 받을 텐데. 저는 그리고 이게요. 또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올렸는데 민주당에서 또 이거를 인사청문회 통과가 안 돼도 굉장히 피곤해요, 사실은. 총리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민주당과 어느 정도 대화를 할 수 있음이 그 검증된 사람들을 지금 당장 뭐 질문을 하니까 떠오르진 않지만 예를 한 명 든다 그러면 남경필 전 지사 같은 경우 연정과 협치를 했던 사람 도지사를 하면서 이런 분들 지금 정치권 떠나 있지만 이런 분들을 만약에 네. 모셔온다라고 하면 그럼 민주당에서도 큰 반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 경력도 길고 그럼 이런 대안들을 좀 예를 들어 저도 지금 갑자기 생각하는 거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도 저 정도면 대화할 수 있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후보군으로. 네. 국민통합정부를 만든다고 했었으니까 예전에 안철수 의원과 단일화를 네. 했대. 안철수 의원 한번 추천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말 여당과 정부가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 인물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는 안 나간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철수
의원님이 만약에 국무총리를 하신다면 제가 볼 때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좋은 일인데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보면 또 총리가 대통령이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또 이게 고사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순간 드네요. 순간. 하시려고 하실 수도 있죠. 그럼 일단은 중요한 게 야당에서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실도 어느 정도 그렇죠. 그래도 또 뭐 통해 코드가 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야당과 통하려면 그런 사람 구하기는 지금 이름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예. 실시간 속보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주호영, 권영세, 김한길 등이 거론이 되고 있다. 총리 후임에 네 그런 이야기 다시 한 번만 불러주시겠어요? 주호영, 네. 권영세, 김한길. 어떻게 야당 입장에서는 대화가 되는 분들입니까? 아 이거 쉽사리 인사청문회 보기 겁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 네. 대통령께서 딱 2년 동안 쳐놓은 금을 네. 바깥으로 안 나가신 분들이잖아요. 조금이라도 한동훈 위원장이 좀 나가볼까 하다가 망설이다 결국 그 안으로 들어가신 분들. 아 이건 야당이 좀 추천하고 네. 대통령이 이렇게 받아들인 방법으로 하면 어때요? 야당이 사심을 안 갖고 추천을 하면 괜찮은데 민주당이 이때까지 보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심을 항상 많이 발휘해왔기 때문에 좋은 분을 추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선거 날 그날 이제 선거 방송 제가 다른 방송에 나갔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는 거국내각까지 얘기 나왔거든요. 아. 네. 뭐 200석까지 밀린다 이제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사실상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대통령은 그렇죠. 자기가 그냥 어떻게 보면 그 강성 지지층만의 네. 소구하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인지 아니면 실제 대한민국 자체 아까 말씀하셨던 민생, 연금, 고용, 뭐 노동 이런 개혁을 실제로 해내면서 정치개혁까지 완수하는 어쩌면 개헌까지 완수할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인지에 대한 기로가 지금 네. 전 눈앞에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통령이 하자 이거 하자 하면은 딱히 또 막을 사람도 없어 보이는데 네. 그런 지점에서는 충분히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도 그런 걸 막 두 손 두 발 들고서 막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민주당 입장에서도 네. 전국 자체 지금 정치가 어떻게 보면 계속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면서 적대적 공생만 하고 있는 이런 것에 실망한 국민들의 네. 의지가 있는데 이런 것에 부응하자라고 하는 굉장히 열린 자세로 대통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 기대는 안 알겠습니다. 합니다만 네. 네. 그렇게 나온 그러면 일단 좀